내년 정부 예산에 충남 서산 비행장 민간항공 유치 예산이 포함돼 청주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권 공조는 이번에도 충북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대 공군 비행장. 청주공항과 같은 길이 2,700m짜리 활주로 두 개를 갖추고 있어 200석 규모 중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비행장에 민간항공 유치를 위한 국토부 조사 용역비가 국회를 통과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르면 2020년 민항기를 취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 수익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큰 저기 뭐 이변 없는 뭐 가능하지도 않을까. 문제는 서산 비행장에서 이곳 청주공항까지 거리가 10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국제 노선을 연결하는 저가 항공사 유치 전략이 겹쳐 청주공항에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를 대체하는 공항으로서의 그런 그 컨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상대 측의 어떤 그 논리를 좀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청주공항과 권역이 일부 겹치는 새만금 공항도 이번 조사 용역에 포함됐습니다. 충청권이 공조해야 한다며 KTX 서대전역 정차,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잇따라 양보해온 충청북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도 따지 못하고 이제 청주공항도 활성화는커녕 직격탄만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